감동의 선율이 불 끄는 시간 특산 라이브 소리 질러. 자, 뭐 노래면 노래, 안무면 안무, 뭐 무대면 무대, 네. 모든 게 완벽한 뮤지컬이 드디어 여러분을 찾아와 버렸어요. 네, 뮤지컬 킹 아더의 새 배우분들 모셨습니다. 이충주, 정영주, 백형훈, 어서 오세요. 예! 가장 이쁘신 분부터 이제 인사하시죠. 네. 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작년 2월이었죠. 영화 때문에. 네, 영화 때문에 왔죠. 큰 엄마의 미친 봉고. 네, 제가 그 영화 봤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으셨어요? 예. 양심이 안 찔렸나 보다. 재밌었어요. 와, 그리고 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킹 아더에서 아더 역할을 맡고 있는 이충주입니다. 야. 경훈 씨. 네, 안녕하세요. 멜레아강 역의 백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백경훈 씨가 5년 만에 나오셨고, 네. 총 지금까지 다 해서 한 그죠 한 네 번째 정도 나오시지 않으세요? 그 2017년에 몰아서 한 세 번 나오시고, 네, 그러고 이제 5년 뒤에 나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아, 방청객 있을 때만 그래도 나오시네. 맞아요. 그때 다 네. 계셨었어요. 지금 한 2년 반 동안 없었거든요. 아, 생각해. 코로나 때문에 없었는데. 맞아요. 와, 이충주 씨는 걸스쇼 첫 출연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예, 어떠세요? 제가 항상 듣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네요. 아, 그래서 시그널 같이 따라 불렀어요. 누구지 탈출 코인? 진짜? 진짜 매일 들으시나봐요. 좋아하시네요. 와, 그러네요. 지금 공연 중이신 거죠? 네, 공연 중입니다. 와, 이 332 하나님이 방청객인데 지금 쳐다보고 계신 분 중에 하나예요. 네. 충주님. 초면인데 사랑해요. 어머. 어머, 빠졌어. 금사빠야, 금사빠. 3321님께서. 어딨어? 332 하나 누구세요? 누가 사랑에 3321님. 아, 저분이. 아. 저분이 사랑에 빠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분이 집안이면 그 변을 못 보시는 분인데. 예. 예. 예, 그분이에요. 저분. 예, 저분인데 저분이 사랑에 빠졌네요. 한마디 해 주세요. 예. 네, 뭐 제가 어떻게 티켓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랑합니다. 예.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저분한테. 와, 이렇게? 내일부터 2시 탈출 말고 변비 탈출 되시겠다. 네, 정말 저를 초면인데 사랑해주셔요. 초면 금사빠, 특박 사랑에 빠졌어. 이충주 씨 뽑아주신 마스크예요. 예스. 마스크. 예. 와. 마스크 잘 어울리네요, 그죠? 예. 근데 바로 어제 우리 황치열 씨가 이 킹하더를 보고 오셨대요. 네네, 화요일 날. 대단. 네. 어제 화요일. 아, 그제네. 그저께 화요일. 네. 응. 와. 그제 영준이님 캐스팅을 본 거야? 네. 또 형우 씨 나온. 백형우 씨 캐스팅 어땠어요? 이게 찐 관람평을 얘기해 줘야지.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대충 알고 있잖아요. 워낙 유명한 뮤지컬이다 보니까. 근데 시작부터 거기서 그 태환 씨, 김태환 씨, 멀린 네. 제 왼쪽으로 오셔서 너무 놀랐고. 객석에서 나오는 거라. 뒤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보긴 한데. 괜찮아요. 맞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했잖아. 내가 얘기해버렸다. 늦었어. 어쩔 수 없죠. 예. 늦었어. 예. 오케이. 근데 끝까지. 알고 있어도 놀래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 잊어버리세요. 반짝. 다 까먹었어요. 네. 아무튼 근데 아무튼 넘버도 너무 많고 너무 재밌. 무대 특효도 너무 좋아요. 네. 소적인 요소 엄청나게 많아. 소적인 요소 너무 많고. 진짜. 그럼 너무 신나지. 앙상블 분들이 기가 막힙니다. 끝내주죠. 노래를 너무 잘, 춤도 너무 잘 추고. BTS 저리 가라요. 그래요. 진짜예요. 네. 맛있습니다. 오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꼭 갈게요. 어서 오세요. 예예. 예. 자, 홍보하시죠 이제.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킹 하더. 자, 홍보하세요. 자, 방금 들으셨던 중요한 내용은 있으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슝! 네, 3월 22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6월 6일까지 대학로에 있는 홍대 아트센터에서 절찬리 공연 중입니다. 서둘러서 오세요. 티켓이 없어요. 네. 아, 진짜요? 리얼인데? 그 뭐 홍보하러 왔어? 아니, 그러니까 서둘러서 하시라고. 아,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다는 거지? 그렇죠. 아, 여러분 하셔야 되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충주 씨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어릴 때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아더왕의 전설. 네. 그 이야기를 이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실은 프랑스 뮤지컬이에요. 프랑스 뮤지컬인데 이제 그걸 한국적으로 조금씩은 각색을 해서 여러분들 더 보시기 편하게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굉장한 뭐 안무와 또 뭐 음악과 여러 가지 현란한 어떤 그 쇼적인 부분이 아마 여러분 굉장히 눈과 또 귀를 즐겁게 해줄 뮤지컬일 것 같습니다. 와, 말씀 잘하신다. 우리 아더예요. 톤도 좋아요. 아, 근데 왕의 느낌이 있어요. 킹 아더에서는 시작하자마자 냅다 엑스칼리버를 뽑아버린다고요? 맞아요. 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얘기가. 이게 이제 접근이 좀 다른 게 사실은 뭐 아더가 칼을 뽑는 과정이 중요한 작품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우리 작품은 칼을 뽑고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뒷이야기야, 그럼? 네, 예, 맞아요. 아~ 아더가 칼을 뽑고 사실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준비되어 있지 않던 왕이었는데 그렇죠. 그가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선민 어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왕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성장기. 성장기, 예. 성장, 성군이 되는. 네, 예, 맞아요. 그러면 정영 씨는 무슨 역할이에요? 저는요, 그 아더가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는 그 포부를 무차별하게 짓밟으러 복수하러 가는 네, 그 아버지가 다른 누이 역할, 모르간 역할입니다. 아, 네. 배달은 누이. 아니, 엄마가. 아, 엄마는 같아. 네. 아, 아버지가 다른. 그러니까 아더의 아버지가 저의 엄마를 네, 함부로 해서 아더가 네. 생겼어요. 아, 그렇게 그런 일이 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일이 네. 벌어졌군요. 그걸 또 제가 목도했어요. 아하. 그래서 복수의 칼을 그러네, 그러네. 네,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리산에 올라가서 칼을 닦아서 네. 아더의 누나가 지리산에 왔다 갔다. 지리산에. 네, 지리산에 왔다. 야. 못 닦는데 지리산이 최고예요. 기가 좋거든요. 상당히 한국적이네요. 예. 지현 씨 잘하시네요. 그래서 네, 복수의 칼을 갈아서 이 역할로 이제 세팅을 하고 딱 나오셨을 때 이 모습이에요. 모르간이 딱 등장할 때 이 포스가 관객분들이 흠칫합니다. 와, 포스가 등장하는구나. 카리스마에. 카리스마 엄청나세요. 예.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서. 네. 네. 오늘 카리스마. 너무 귀여운 모자를 쓰고 오셔. 네. 맨날 무섭게 봐 가지고요. 저도 이런 모습이 있다기요. 네. 네. 제가 이틀 전에 되게 무서운 모습 봤잖아요, 저는. 근데 갑자기 너무 이 귀엽게 오셔 가지고 더 놀랐어요. 더 놀랐어. 자, 백혜원 씨 역할 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고르의 왕자. 예. 왕자예요. 예. 사실 최고의 기사고요. 극장이란다. 작품 내에서. 작품 내에서. 최고의 기사고 최고의 기사만이 엑스칼리버를 뽑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안 뽑혀요. 최고가 아니에요. 그것도 초반에. 네. 초반에 안 뽑혀. 완전 가진 폼을 딱 잡고 내 거야 하고 딱 했는데 이러거든요. 뮤지컬 시작부터 와와와 하면서 시작하네. 네. 완전히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한 뭐 듣도 보도 못한 목동이 와가지고 목동이 제 옆에서 칼을 딱 뽑으면서 이제 저는 거기에 분노에 휩싸이는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뭐 좀 빌런 역할입니까? 지리산에서 모르간을 만나죠. 같이 복수를 지리산에서 많이 피하고. 모이네요. 예. 지리산이 없으면 안 되는 작품. 안 돼요. 예. 기가 센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영주 씨하고 백혜원 씨가 손을 잡는 거야? 그렇죠. 해하기 위해서 아더를 네네. 그 스토리 재밌을 것 같은데. 아,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진짜 너무 놀랐어요. 뮤지컬 배우시니까 정말 잘하겠죠. 아, 그게 아니라 여자 그 키를 소화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준유 씨가. 네. 멜레아. 백경훈 씨가. 멜레아강 그 넘버 중에. 멜레아강. 네, 캐릭터 넘버 중에 이렇게 여성에 가까운 음역대를 소화해야. 이야. 그게 뭐냐면 이제 절규하는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연습할 때 그걸 해서 누가 소리 내주나? 언뜻 때 알고 갔는데도 놀랐구나. 소리를 너무 엄청... 완벽하게 내서 크로스오버. 오늘 그 넘버 중에 그 네, 있어요. 와하! 근데 기대됩니다. 네, 대낮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처음엔 악보가 잘못 나왔구나 라고 생각. 이 음을 내라는 거야 이렇게. 저는 이제 다른 더 낮은 음으로 불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려서.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 오늘 한번 스피커 한번 찢어주시죠. 이야. 그럼 아더를 맡으신 우리 이충주 씨가 첫 번째 넘버를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우와. 어떤 장면에 나오는 넘버입니까? 아, 일단 저희 공연 1막 마지막 곡이고요. 1막을 아주 멋있게 피날레하는 곡이고 아더가 이제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 원탁의 기사를 모아요. 원탁의 기사를 모으고 그 기사들과 함께 이제 전투에 나갈 거다. 각성을 하는. 각성을. 예, 그런 아주 멋진 넘버입니다. 칼이라도 하나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칼 들고 부르는 넘버이긴 맞아요. 해요. 예. 칼이 없어갖고 이제 마이크 잡고 부르겠습니다. 예.
괜찮아요. 야, 괜찮아. 괜찮아. 이거라도 웃겨. 괜찮아. 아, 웃겨. 야구 방망이는 웃겨. 그럴 줄 알았어. 자, 저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다시 일어나리라. 이제 이게 일만 끝나고 이제 인터미션 바로 딱 이제 전에 그죠. 아, 어유. 멋있다. 아더 멋있다. 이충주 씨. 혹시 충주가 고향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혹시나 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막 궁금해하고 미칠. 그렇게 웃을 거예요? 예. 아직도 자, 적응 안 돼요?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단 한 순간도 내 인생에 주인이 된 적 없어. 정해진 대로 주어진 대로. 하지만 이젠 내 맘속 반짝이는 작은 그 무언가가 나를 반겨 느껴. 인생은 알 수 없는 운명. 나 많이 꿈꾸던 세상 이젠 보여줄게. 다시 새롭게 시작해. 나의 과거는 다 버려. 다시 일어나는 거야. 너를 위해. 나만의 널 위해. 나를 찾으려 긴 시간을 세상과 싸워왔어. 내가 선택한 나만의 그 길 이젠 펼쳐져.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어둠의 끝에 빛이 보여 느껴. 인생은 알 수 없는 운명. 날 더욱 설레이게 해. 이젠 보여줄게. 다시 새롭게 시작해. 나의 과거는 다 버려. 다시 일어나는 거야. 너를 위해. 나만의 널 위해. 수많은 사람 중에 난 항상 혼자였었지. 그저 나로 살고 싶어. 내 삶의 주인이고파. 난 나를 가두던 모든 것들 더 이상 날 가둘 순 없어. 절대 막다른 길에 서 있다 해도 끝이 정해졌대도 모든 걸 바꿀게. 다시 새롭게 시작해. 나의 과거는 다 버려. 다시 일어나는 거야. 이 땅 위에. 더는 주저앉지 않아. 평화 그 꿈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는 거야. 이 땅 위에 새로운 꿈 향해. 와우. 야, 넘버 너무 좋다. 진짜 콘서트 느낌이네요. 어때? 어, 그러니까 이 작품의 특징이에요. 야, 멋지다. 뭐 리얼로 밴드로 연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어, 멋있어요. 자, 9194님 아더가 찢은 컬투쇼 스튜디오 수선하러 재봉틀 가지고 목동 가는 중입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오시면 끝날 것 같은데. 애매한데요 시간이. 예. 박세리님께서 캬, 오진다 층하도. 와, 우리 박세리 씨도 팬이신가 봐요. 예, 그런가 봐요. 어, 저 이거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 읽어주세요. 예. 방청 0898님 아더왕 노래 직접 들으니 너무 설레요. 나 남잔데. 0898님 0898님 예. 감사합니다. 와, 저번한테도 하트 한번 날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날리시네요 오늘. 네. 와, 저 갑자기 고음도 좋은데 저음으로 이렇게 싹 내려가실 때도 또 되게 중후한 느낌이 또 있네요. 네.
와, 장옥숙 씨는 이제 보는 라디오 이제 노래 보시는 거 보다가 마이크 잡고 계신 그 팔뚝을 보셨나 봐. 어, 팔뚝 보소. 어, 팔뚝 좀 봐요. 노래 듣다가 네. 갑자기 팔뚝이 보인 거예요. 이게 쩍쩍 갈라지는 걸 좋아하시는 거거든요. 어머머, 저 팔뚝 봐.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정현주 씨. 아, 코로나로 이귀덕 씨입니다. 네. 와, 성함이군요. 네. 이귀덕 님. 코로나로 뮤지컬 끊고 있었는데 다시 보러 가야겠어요. 그럼요. 오셔야죠. 아주 옛날에 충주 배우님 교회에서 특송한 날부터 응원하고 있었어요. 짝짝짝. 아, 교회에서. 오. 아, 같은 교회를 다니시나 보네. 교회 아, 오빠였네요. 아, 그러신가 봐요. 아. 네. 교회 오빠입니다. 아, 교회 어? 오빠시구나. 교회 오빠. 네. 아, 특송을 하실 정도면 이미 교회에서도 꽤 유명하신 네. 거죠. 그때 특송 뭐 불렀어요? 저는 뭐 매주 부르니까요. 매주. 기억할 수가 없겠구나. 솔리스트구나. 예, 뭐 멋지다. 네. 네. 야, 교회 오빠시군요. 그럼 집사님이십니까? 지금 집사입니다. 예. 이 집사님. 어. 아, 이분께 선물 하나 주세요. 네. 네, 우리 교회 오빠가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같은 교회 다니시죠? 교회 오빠니까. 예. 이 귀덕님입니다. 이 귀덕님. 좋은 거 뽑읍시다. 성함만으로 볼 땐 권사님이실 것 같아요, 그죠? 이 귀덕. 예, 뭔데요? 오. 무선 청소기예요. 야! 우와. 와. 야, 진짜 좋은 걸 뽑았네. 와. 대박. 와, 진짜 좋은 게 나왔어요. 진짜 무선 좋은. 청소기예요. 청소기. 원래 선이 있어야 되는 청소기인데. 아, 그렇죠. 선은 따로 사셔야 돼요. 아. 아, 그게 좀 아쉽네. 예, 선을 벌칙 아닌가요? 제가 선을 준비를 못 했어요. 이충규 씨가 초연 때는 아들 안 하시고 멜레아강 역할을 하셨네. 네, 맞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초연을 했을 때 지금 형훈이가 맡고 있는 멜레아강 악역을 맡았었고 이번에 아더로 참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떠세요? 좀 아더를 하니까 또 멜레아강을 다 알고 있잖아요, 느낌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때는 제가 칼을 못 뽑아서 안달이었고 네, 이제는 칼을 시작부터 뽑고 즐겁게 공연을 하고 있고 아, 형훈이가 굉장히 고생하고 있구나. 아, 그 역할이 좀 힘들구나. 힘들어요. 힘들고 너무 잘하고 있는 걸 또 보고 있으니까 뿌듯하고. 오히려 좀 백혜원 씨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더로 있으니까. 제가 제 코가 석자여가지고 아더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한번 제가 신경 쓰면서 다음 예. 공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충주 씨가 보기에 이 질문이 있네요. 멜레아강은 얼마나 나쁜 놈인지 한번. 아, 이게 근데 누가 한번 보시기에. 이게 근데 제가 멜레아강을 했던 사람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막 나쁘기만 한 건 아니고 행동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인물이지 막 나쁘지만은 않아서 용서. 제가 아더가 나중에 용서하거든요. 결국에는 용서하는 거 나가도 됩니까? 뭐 예. 이미 시작부터 다 풀었기 때문에. 네, 이제 아이 스포맨 결국 나 때문에 그렇게 나쁘다기보단 애틋해요. 애틋하지. 아, 그렇죠. 네, 안쓰러워요. 아, 아. 이 마음이 이해, 보시면 마음이 이해가 가요. 아, 그 우리 멜레아강이. 네, 멜레아강이 처음엔 좀 악당처럼 느껴지겠지만 이해가 가요. 그러면 우리 저 정영주 씨 역할은 어때요? 진짜 정영주 씨는 처음에 등장하면서 엄청난 포스와 함께 나빠요. 계속 나빠요? 나빠. 나쁘기만 해 계속. 네. 그래갖고 대기실 막 뒤에 가 꼬집어주고 싶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계속 나빠요. 아픔이 있어요. 아. 모르간만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캐릭터들이 너무 아 보고 싶다 거야. 빨리 가서 어디서 랭크 모시 어디서 한다 그랬죠? 네. 아 홍대 아트센터 대학로 저 이화사거리에 있는 네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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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저 서인 4부로 갑니다. 뿅.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 우두 야라라 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 우두 야라라 우디 컬투쇼. 열라리 여우 두시 탈출 컬투 자, 특선 라이브 뮤지컬 킹 아더 이충주 정영주 백형원 씨와 함께 4부의 문을 열 거야.
몇 명이 지금 지친 것 같아요 지금. 이럴 거야 진짜. 그렇죠. 네. 이런 엄청난 분들 앞에서 지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에너지 엄청 소비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예, 언제 또 와요 이분들이. 예예. 예, 뭐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킹하드의 넘버 난이도가 엄청납니다. 아까도 리허설을 하는 거 제가 좀 전에 봤잖아요. 어 이거 막 그냥 진성과 가성을 넘나드는 엄청난. 발성을 좀 네, 멀티 발성을 할 줄 알아야 소화가 되는 넘버들이 많아서. 어, 그 프랑스 원곡들인 거죠 다 그게 프랑스. 그렇죠. 뮤지컬. 예. 어, 와. 그러니까 이제 부를 사람 생각 안 하고 막 만든 거죠, 그죠? 네. 일단 만들고 보는 거죠. 덤빌 템은 덤벼라. 근데 뭐 다 소화해내시니까. 근데 사실 오리지널 그 프랑스 공연 중에는 그 뭐 음을 그렇게까지 바리에이션을 하지 않았는데 또 한국의 또 배우들과 관객분들은 예.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관역을 딱 뚫어줘야 되는 맛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배우 역량에 맞춰서 바리에이션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아, 훨씬 더 재밌겠네요. 저희 쪽에서 이제 해석. 흥미진진하죠. 제일 힘든 넘버는 뭔지 각자 하나씩 뭐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봤을 때 와 저건 진짜 힘들겠다 하는 거. 어 멜레강이 부르는 노래 있어요 마지막에. 멜레아강의 마지막 곡이 있어요. 이게 누가 생각해도 우리 이충식 씨가 생각해도 그 곡이 멜레아강 넘버들은 대부분 고음이 많아요. 일단 고음이 많고 제가 했던 역할이어서 더 잘 알고 있고 되게 힘들고 제가 하는 넘버 중에는 그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네. 그 펑펑 우는 씬이 있어요. 제가 정말 오열을 펑펑 울거든요. 진짜 실제로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억할 정도로 울고 그런 다음에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럼 힘든데. 와, 정말 목다 잠기잖아요. 목이 잠겨 있는 상태로 네. 불러야 되니까 야. 그때부터 부르는 모든 넘버들이 저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그치? 아, 진짜 힘들겠다 그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안 울 수도 없고. 무슨 생각하면서 울어요? 아, 저는 그냥 아들 없어. 예. 아, 예. 몰입을 하시는 거죠. 아들 없어. 아들 없어 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이렇게 이미 모든 사건들이 아더의 어깨에 그냥 이만한 도로 꾹 눌러놓고 다들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빠져서 부르면 저절로 나중에 콧물까지 이렇게 찌. 야, 충주 씨는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 누구 닮았어요? 저는 약간 정혜인 씨요. 정혜인 씨요? 저는 전 주지훈 씨. 주지훈 씨도 좀 있다. 그렇죠, 주지훈 씨 있죠. 영광입니다. 다 좋은데 성적? 제가 사실은 이제 드라마 찍고 그 후기가 올라오잖아요. 네. 이제 주지훈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에. 거의 뭐 한 달을 날아갈 정도로 행복해했던 이걸로 끝났다 이미. 너무 좋아했었더니. 그래서 아까 리허설 하시는데 주진 씨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감사합니다. 했었어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정영주 씨도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지. 네, 지금은 생전에 안 계시지만 엄맹란 선생님. 아니요, 정영주 씨랑 다른 느낌인데 전혀. 에? 아, 가비가 절 닮았겠다. 가비. 아, 진짜. 가비. 오, 가비다. 예스 가비 여러분. 예스 가비 여러분. 아, 가비. 아, 가비 있네요. 아니, 가비가 닮은 거죠. 네, 다른 예능 프로에 같이 나가 가지고 둘이 같이 춤춰 가지고 엄마 아빠가 누군지 다시 족보 검사해 보라는 댓글도. 와, 그렇구나. 3초 이효리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효리 뭐. 우리 엄맹란 선생님이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예. 그래서 어머 죄송해라. 예, 예. 아, 네. 신소연 선생님 돌아가신 얘기를 하다가 예, 예. 겹쳤네요. 헷갈릴 수 있죠, 네. 뭐. 예. 자, 4660 님. 네, 지금 전공 시험 3시간 전 컬투쇼에게 빼앗긴 나의 시간. 어쩔 거예요? 대신 멜레아강 빼앗긴 나의 시간 듣고 싶어요. 이거를 이미 뭐 팬이신가 보네. 벌써 알고 있네요 넘버를. 킹하더의 팬, 네. 팬이신가 봐요. 멜레아강의 거의 대표 넘버예요. 이거 힘들어요. 요거 힘든 거 지금 해주십니까? 네. 아 지금 네. 예. 멜레아강 맞죠? 네. 시작부터 제목이 빼앗기는 나의 시간이죠. 예. 네. 이 캐릭터를 알 수 있는. 다 뺏겨요 그냥. 왜 분노하는지 알 수 있는 넘버입니다. 왜 애틋한지 짠한지 예, 알 수 있는. 자 4660님이 안 그래도 신청을 해주신 노래입니다. 자 0120님 22님 멜레아강님 덕분에 눈코입 다 뚫렸어요. 와 시속 100km로 고속도로 다니는 느낌이 아까 리허설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노래 들으시면서 자 잠깐만 네. 준비됐어요? 네. 자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꿈 날 지켜보는 신이여 들리는가 나의 절망 운명 앞에 무릎 꿇고 빌어 날 막아서 모든 것에 맞서 찾을 거야 빼앗긴 나의 것 가볼 거야 어디라도 누구도 방해 못해 내게 명령할 수 없어 날 가두려는 자들 지옥으로 이끌겠어 운명 앞에 무릎 꿇고 빌어 날 막아서 모든 것에 맞서 할 거야 나를 위한 전쟁 던질 거야 지옥 속에 나를 떠밀어 내 기도 사라져 빼앗긴 나의 시간 다시 써야 해 모든 내 역사 다시 한번 일어나 택할 거야 많이 뺏겼네 보니까 많이 뺏겼어. 아 이거 뭐 대체 뭘 뺏어간 거야? 얼마나 많이 뺏겼길래 이렇게 그냥 한이 서려있네요. 네. 아이고, 야 게시판 반응이 좀 엄청나답니다. 네. 하나씩 읽어주세요. 1986님께서 네, 공연 보고 빼앗긴 심장 아직 못 찾았는데 또 뺏겼어요. 또 뺏겼어요. 또 뺏겼어요. 이야 큰일 났네 진짜. 돌아버려. 황지민님. 황지민님은 돌아버려. 어. 와 귀가 뚫렸어요. 라디오에서 이 정도 라이브라니 오랜만에 뮤지컬 봐야겠네요. 야, 그거 봐요. 아, 감사합니다. 매진됩니다. 이제 오늘 매진돼요. 네. 1430님. 조동재 씨가 한번 우리 직접 백희롱 씨가 읽어주실래요? 네. 킹하도 보고 왔는데 최근에 본 뮤지컬 중에 가장 압도적인 세트였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양 검술 연습 때는 검법이나 초식 같은 교본이 따로 있나요? 이분 무협지 많이 읽으시나 봐요. 검법 나왔어요. 네. 그냥 혼나게 휘두르나요? 그냥 건 아니죠. 네, 네, 그냥 한 건 아니죠. 당시의 검술은 그 찌르고 베는 검이 아니고 검으로 쉽게 말하면 치는 검이에요. 치는 검. 네, 검으로 때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망치처럼 휘두르듯이. 네, 그래서 저도 베고 찌른다기보다 쾅, 쾅 이런 베는 양식, 치는 양식이 많아요. 네, 힘. 그럼 좀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실제로도 무거워요. 제법은 가볍습니다. 너는 왜? 축하드립니다. 몰랐네. 감사합니다. 엑스칼리버가 매우 무겁습니다. 엑스칼리버가 좀 더 크고 길고 무거워요. 제가 들고 휘둘러야 되는데 되게 무거워요. 아 무거군요. 그래서 여기가 안쪽이 그래서 팔뚝이 그냥 그렇지. 이렇게 다. 야. 그래서 그거 돼. 아 엑스칼리버 때문에 그렇구나.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면서 들어야겠네.
한쪽만 굵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 그럼요. 네. 김원 씨 첫 공연 때 검 없이 무대에 오를 뻔한 적이 있다고요? 어? 오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첫 공연은 정신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리허설도 그 전 시간에 하고 있고. 이전에 킹하들 안 하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처음 한 건데 이제 의상이 그리고 되게 겹겹 입어야 되는 의상이에요. 막 갑옷도 있고 그래가지고 정신 없이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소대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검을 제가 깜빡한 거예요. 너무 정신 없어서. 어머. 그래서 이제 나가서 이렇게 휘둘러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 뭐 두목으로 이렇게. 예. 네. 너 죽을래? 싸워. 뭐 이렇게 할 뻔했는데 다행히 배우님 해가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아, 챙겨 그래. 직접 받아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주신 분들 있어요 다행히. 그렇게. 네. 아, 소품 챙겨주시는. 분. 저만 맨손으로 싸울 뻔했습니다. 야. 대한민국 무대 스태프들 만세입니다. 만세 아, 진짜. 만세. 정말. 뮤지컬뿐만 아니라 많은 무대도 있죠. 뮤지컬은 특히나 그 뒤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예.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시죠. 맞아요. 예, 정말 시커먼 옷도 입고 그냥. 네, 예, 멋있어요. 아, 킹하더에서 실수하신 적은 없는지, 자, 뭐 그런 에피소드 본인의 어떤 실수담.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남자 배우들은 킹하더에서 실수라 하면 대부분 검술에서 나와요. 아, 네, 왜냐하면 그 굉장히 어둡거든요. 조명이 어두운 상태에서 또 세 명 각 역할마다 세 명씩 있으니까 조금의 사람마다 다른 또 스킬들 있잖아요. 합이 좀 다르잖아요. 똑같은 똑같은 합을 배워도 조금씩 다르고 또 공연 때 아드레날린이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제일 당황스러운 건 이제 제가 만약에 실수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는지를 서로 눈빛으로 알아야 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제가 일을 틀렸는데 두 번째 합부터 들어가야 되나? 아, 그렇지. 첫 번째 합으로 다 맞춰져 있으니까. 아니면 세 번째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럼 상대방도 당황하는 거죠. 얘가 과연 어디로 들어올까? 그때부터 진짜 칼싸움이 되는 거네. 실전이 되는 거네. 실전. 그 순간은 이충주 백형운이 돼가지고. 야, 어디부터 할 거야? 약간 눈빛으로. 야, 진짜 제일 당황스러운 게 칼싸움하다 멈추는 장면. 저는 이렇게 막 복수의 이글이글 타는 역할을 뭐 저도 많이 해본 건 아닌데 그 마인드를 너무 처음부터 장착을 하고 들어가니까 가사 중에 그냥 당신이랄까 뭐 이제는 뭐 그만 뭐 이런 정도의 가사일 뿐인데 너무 충실하니까 당신을 너라고 막 이러고 너! 당신을 용서할 수 있냐 너를 용서할 수 있나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만 이렇게 해도 돼 절대 그만 뭐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강조를 음악 감독한테 혼나요. 가사를 그만 바꾸세요 선배님. 내가 다시 쓸 거야. 아니, 이 킹하더가 뭐 베테랑들이시면 안무가 되게 고난이도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희 앙상블들이요 정말 다양한 장르의 춤이 있다면서요. 엄청나게 많은 장르를 다 소화를 해요. 뭐 스트릿 댄스, 발레, 재즈 기본이고 아크로바틱도 있어요. 아크로바틱도 있어요. 다들 이렇게 옆돌기 손 안 대고 옆돌기 뭐, 그다음에 뭐 보깅, 워킹 이런 것도 있고요. 워킹, 워킹도 있더라고요. 뭐 수우파 때문에 다 아시죠, 뭐 워킹. 워킹. 깜짝 놀랐어요. 립제이가 그걸 추시더라고 이렇게. 아, 저는 아주 극소량을 추고요. 네, 제 앞에서 분위기를 만드는 캐릭터가 있어요. 레이아라고 저의 시녀인데 그 배우가 실제로 전 국가대표 리듬체조 선수예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어느 공연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선을 보여주거든요. 네. 굉장히 그게 에너지가 엄청나죠.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고 처음에는 이제 안 했어 보니까 나왔어요. 나중에 이렇게 한 신녀로 나와 이렇게. 근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밖에 할 때 이제 춤을 추시는데 뭐야? 너무 아름다워. 다르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춤을 췄었기 때문에 그렇지. 몸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금방 알거든요. 근데 이건 다른 세계 레벨이에요. 어나더 레벨. 뭐야? 이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사람의 유연성이에요. 맞아. 문어입니다. 네? 아 문어가 캐스팅됐군요. 아 정확하게 그 아름다운 그 춤 선을 보여주는 우리 레이아를 맡은 배우는 정다영 배우입니다. 정다영 배우님. 실제 리듬체조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고요. 굉장히 아름답고 고혹적인 또 미모를 띄워주는. 다영 씨 진짜 너무 그분은 원캐스팅이에요? 네, 네. 원캐스팅. 그러면 너 언제 가도 볼 수 있는 거네요. 와 그리고 저 재밌는 게 모르가는 거 멜레아강의 불장난 골반 댄스가 백민하는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그 다영 씨 보고도 너무 놀랬다가 두 분 보고 더 놀랐어요. 좀 다르게 놀란 것 같죠? 네, 약간 느낌이 묘해요.
골반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추시는 게 있는데 살짝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두 분이? 아... 이게 의상이 있어야지 분위기가 나. 아 네. 그래도 저 옆에서 살짝만 보여주세요. 살짝만 이게 그, 예 어? 이걸 이렇게 밝은 조명에서 예 그래 조금 어둡게 해드릴까요? 조금 어둡게 해드릴게요. 예. 그렇게 귀여운 모자를 쓰고 한다는 거지? 아 이게 진지하게? 예. 아 한다. 아 나가신 김에 라이브 두 분이 지금 부탁드릴게요. 노래. 바로 야. 입방하기 싫어. 자, 두 분의 듀엣곡입니다. 이 그 극 중에 복수의 약속이라는 넘버인데 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충주 씨?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사실은 모르간이 멜레아강을 약간 조종하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멜레아강의 복수심을 계속 건드리고요. 건드리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복수의 약속. 아더를 향해서 이렇게 복수를 하자 해서 아. 2막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예. 그 이 넘버에 그 골반 댄스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아, 이건 그거 아닙니다. 이건 둘이 이제 팀 짜는 작장하는. 자, 박수 청해드리겠습니다. 예. 찢었어. 찢었다. 아, 정말. 찢었다. 야. 1430님이 아, 알았어요. 예매할게요. 진짜 다 너무 잘하시네, 진짜. 아이, 소름 돋았어요. 1986님께서 우리 아강이랑 모르간 복수 성공했으면 좋겠다, 진짜. 예.
성공해라 진짜 이거는. 유현일 씨, 백형원님 민증 까봐요. 조관우 적혀 있나? 어? 조관우. 조관우. 눈빛 빠진 거야. 안 그래도 가끔 그냥 멜레강끼리 연습할 때 그랬어요. 이제 컨디션에 따라 오늘 조관우로 한번 갈게요. 또는 오늘 정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정엽. 아, 정엽.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너네끼리 그런 거 하는구나. 네. 9867 영주님 속이 뻥 뚫리는 활명수 목소리 대박이에요. 활명수 감사합니다. 시원해요. 진짜. 그러니까 네. 불량난 때 아이들이 봐도 되나요? 3974님. 아, 저희 8세 관람가입니다. 아, 됩니다. 예예예. 네. 예, 예, 예. 부모님과 같이 오면 뭐 더려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7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같이 오세요. 네. 네. 자, 게시판이 되게 난리가 반응이 너무 좋은데. 난리 났나 봐요. 진짜. 다들 지금 진짜로. 예매하고 계시대요. 천영진님께서 다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때까지 나온 뮤지컬 배우분들 중에 오늘이 탑 오브 탑입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많이 나오셨었는데. 지금 난리 난리예요. 네. 네. 백형훈 씨는 뮤지컬 때문에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나오시는데. 네. 그분들보다는 이 라인이 좋다는 거죠. 아, 그런 예, 궁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오게요. 네, here we go. 자, 세 분 모두 나오는 5월 29일 7시로 예약했어요. 감사합니다. 우와. 와이프랑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청하고 계신 분이요. 아까 거기 머리 위로 따신. 아, 아, 선물 하나 빨리 줘봐. 선물 하나. 빨리 줘봐 선물. 예. 네. 자, 예매하신 분입니다. 자, 떨어졌어. 자, 떨어진 거. 물로 떨어진 거. 불 끄는데. 어, 왜? 줬어. 뭐예요? 와. 야. 외식 상품권. 와. 야. 아. 공연 보러 오셔서. 네, 그러니까. 2441님께서 라디오 듣다가 지금 뮤지컬 예매하러 갑니다. 야. 아, 현장에서 들을 생각하니까 벌써 설렙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네. 마지막 인사. 이렇게 시간이.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가요. 60분은 거짓말 같아요. 네.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 한 6분 아니에요? 네. 저희 이제 뭐 코로나 이슈가 또 많이 정리가 돼서 객석이 오픈이 활짝 됐으니까 공연 보러 많이 많이 발걸음 해주시고요. 환절기 조심하고 알러지 조심하시고요. 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야, 준규 씨. 아, 일단 저는 사실 킹하더를 홍보하러 나왔는데 그 워낙 애청자였던 컬투쇼에 나오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고 또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아, 좋은 추억 만들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훈 씨. 네, 저는 저를 홍보하겠습니다. 제 뭐야 컬투쇼 올해 처음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 번, 저는 원래 한 번 나오면 세 번 나오니까 앞으로 두 번 더 하겠습니다. 킹하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황치열 씨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최선을 다해 행복하세요. 땡큐. 에러